여기는 수십 년 전에 버려진 돈사이다. 낮인데도 공포스럽다. 밤에는 올 자신이 없다. 빛이 없으면 이곳은 지옥처럼 보일 것 같다. 하지만 이곳밖에 없다. 두 달간 파주를 다 뒤졌지만 유기견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었다. 게다가 이곳은 월세이다. 한 달에 240. 원래 있던 곳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60배나 더 무서운 곳에 60배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. 누가 이곳에 오고 싶을까? 이곳에 한번 오면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? 유기견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결국 이곳에 오게 된 걸까? 한달 뒤, 삼송 유기견 보호소는 원래 있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에 온다. 원래 있던 곳은 어떤 모습이었지? 이 영상은 삼송 유기견 보호소가 그나마 월세 5만 원을 내던 곳, 그나마 월세 걱정은 별로 없던 소박한 지옥. 이제는 그것마저 너무 아쉬울 것 같다. 지금 삼송 유기견 천사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러 간다. 유기견들을 22년째 지켜주시는 소장님. 저 작은 채굴을 볼 때마다 늘 놀랍다. 우리 보호소예요, 보존대. 3년 전 이 산속에 누군가 이사왔다. 그리고 소장님을 트집잡아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결국 소장님의 날개는 꺾이고 뜯겨진다. 민원 문제로 인해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민원이 없었는데 어떤 여자가 한 3, 4년 전에 들어와가지고. 아, 지금 여기는 그러면 헐은 거예요? 네네네. 헐었어요. 헐고 없애버렸죠. 매달 4만 원 정도의 월세, 후원받은 소중한 생명줄인 사료, 매주 도와주던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시간.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한 달, 한 주, 매일이 수백, 수천 겹 켜켜이 22년 동안 쌓였는데 한 달 뒤 이곳의 시간은 멈춘다. 민원, 공무원, 벌금이 그렇게 통제하였다. 이 건물 자체는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전하게 되면 헐어야 돼. 그 여기 안에는 지금 강아지들이 있어요? 예, 예, 안에도 있어요, 애들. 보실래요, 이렇게? 아, 얘네들도 지금 다 아픈 애들이야. 다, 쟤만 빼고 다 셋 다 췌장염이야. 여기 너무 지저분해. 아주 돌아버리겠어. 여기는 그런 아픈 애들만 좀 네, 모아서. 이거마저 헐으라 그러는데, 내가 이거 갖다가. 아, 애들이 진짜 많이 너무 아파 보이네요, 지금. 네, 나이도 있거든요. 췌장염, 심장병, 종양, 수많은 불치병과 노화. 이 아이들은 쉽게 태어났고 잠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으나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고 살았다.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? 물어볼 수 있다면. 다 나이가 많죠. 우리는 누군가를 장점 때문에 좋아하지만 단점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. 예쁜 것은 장점이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번 선택받았다. 하지만 내가 유기견이라면 그 장점이 원망스러울 것 같다. 여기 줄이에요. 당일날 원장님이 차마 얘를 안락사를 시키는데 걔 하나가 너무 사람을 잘 따른다고 받아줄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랬더니 오늘 세 마리를 안락사를 하신대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둘은 뭐예요? 그랬더니 둘은 진돗개래. 그래서 차마 그 또 안 되겠더라고. 나이도 어리다고 들어. 한 살이었어, 예, 그 당시에.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 두 살이에요. 그래서 안 되겠어. 그래서 원장님 죽이지 마시라고.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.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지. 하나는 또 한 살인데 죽임당한다.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. 1년 동안 무슨 잘못을 했을까? 왜 지금 저렇게 웃고 있을까? 우리 해피는 그 해피야. 얘가 해피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. 나한테 온 지가 지금 13년 됐는데 그전 나이가 한 두 살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15살 정도 추정을 하는데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. 얘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옆촌인가 뭔가 죽이려고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 아이는 두 살에 이곳에 와서 13년을 이렇게 살았다. 그때 주인의 옆총에 맞았다면 두 살에 죽었겠지. 13년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? 얘네들은 7남매인데요. 빨주노초 파남보. 아, 7명이 같이 들어왔어요? 네, 7마리가 한꺼번에 여기 새끼 때. 새끼 7마리의 안락사. 품종이 없다. 그럼 태어나고 곧 버림받는다.
않는다. 얘네들 안 빼면은 얘네가 안락사거든요. 얼마 전에 고아남 수술했어요. 고아남. 고아남이요? 11, 16살 됐을 텐데 잘 버티고 밥은 또 잘 먹고 그러면 애들 수술비 안에 걸리면 병원비가 빚이 된다. 문득 소장님의 빚이 궁금해졌지만 물어보지 않는다. 모르고 싶기 때문이다. 아, 내가 됐잖아. 물티슈 좀 가져올게요. 물티슈요? 응, 눈이 안 좋네. 어떡해. 눈에서 고름이 흐르면 물티슈가 좋다. 그렇게 믿고 싶다. 그래야 한다. 살다. 다시. 누가?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고 거의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. 네.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, 봉사자는 들어와요. 일주일에 오시는데 거의 뭐 평일에는 혼자 다 거반하는 거죠. 일주일 중 한 번은 누군가 도와준다. 한 번 도와주는 게 고맙다. 그럼 나머지 시간 소장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할까? 도와주는 게 고마운 걸까? 아니면 도와주러 온 사람 때문에 잠시 외롭지 않은 걸까? 밥을 줄래? 한 마리, 한두 마리 케어를 할래? 물어봤더니 밥을 주겠대. 한두 마리 그렇게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. 직녀. 직녀요? 응, 얘네 직녀. 네. 어, 눈에 백내장 왔어. 네. 사연 없는 유기견 없겠지. 유기라는 말에 왜 사연이 없을까? 그래서 100마리의 유기견과 100가지의 사연이라는 말은 같다. 나는 지금 100개의 사연을 알고 싶지 않다. 한 달 뒤 이곳에서는 사라질 사연은 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쇼크링 있는데 쇼크링 갖다 넣어줘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주고 얘는 지금 여기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. 그 주인이라는 아저씨가 술 먹고 견우하고 직녀하고 둘을 두드려 패고 아마 얘를 불을 질렀나 봐. 아... 네, 술 먹고서.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아마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갖다 놓은 거지.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지금 털갈이 하느라고 난리. 내가 부자라면 이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을 줄 수 있었을 텐데. 내가 힘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게 막을 수 있을 텐데.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연들의 의미를 알릴 수 있을 텐데. 나는 일단 이곳에서 나가야겠다. 이곳에서 나가 내 세계로 가야겠다. 내 세계는 편하고 아름답다. 이곳과 다르다. 좋은 옷을 입은 악마와 더럽고 냄새나는 천사. 둘 중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걸까?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동물이다. 나는 인간이다.